수원 씨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요. 그래요. 솔직히 우리 집안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수원 씨 상처받을 일 생길 거예요. 그런 일 없을 거라고는 장담 못 해요.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. 절대로 혼자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. 내 모든 걸 걸고 수원 씨 지켜주겠다고. 그리고 나 하은이한테 지금껏 못 받은 아빠 사랑 다줄 겁니다. 다시는 하은이가 아빠 없다고 친구들한테 놀림 안 받게 할게요. 그러니까 내 청혼 받아줘요. 이 반지 안 받아주면 나 다시 창고로 들어갈 겁니다. 예전처럼 바야바로 살 거라고요. 그래도 안 받아줄 겁니까?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줘요. 언니, 나그 사람한테 청혼 받았어. 언니도 알지? 내가 좋아하는 사람. 언니, 나 앞으로 힘들어질 거 너무 잘 아는데, 그래도 나 그냥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.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, 언니. 나 그래도 되겠지? 어디 갔다 와요? 지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. 말해줄 게 있어서. 저 청혼 받은 거요. 그리고 그 청혼 받아들일 거란 것도요. 수원 씨. 사랑해요. 저도 사랑해요. 이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반진 절대로 안 빼는 겁니다.